Times. 네, 올해 첫 번째 보라색 기타입니다. 네, 터틀이 뭔가 보라색으로 재미를 본 모양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보라색 기타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했었던 이제 그 스파클링 보라 색깔 있잖아요. 네. 네, 스파클링 보라. 그거를 찾아봤더니 거기엔 저희가 공룡 얘기를 어마무시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그때 선생님이 이제 그 공룡 그 수목원 가셔서 네. 공연하셨던 게 좀 그렇죠. 그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됐어. 우리 사이에서 화제가 됐었죠.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수목원 공룡 수목원이에요. 그러면서 공룡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그 트리케라톱스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얘 공룡처럼 생겼다고 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공룡처럼 생겼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색상을 보면은 퍼플 스파클 니트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라 색깔이 나오면 지금 다 있었잖아요. 뭐 금보라, 은보라, 홍보라, 흑보라, 뭐 갈보라, 네. 뭐 무슨 눈보라, 네, 뭐 삼보라 뭐 다 네.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난번 거는 이제 뭐 그 스보라, 스파클링 보라 아니면 뭐 공룡 얘기를 하도 얘기했으면 공보라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거는 또 이제 어떤 보라의 명칭을 받게 될지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저희가 그 공보라 모델을 살펴보면은 그 744번 모델이었거든요. 네네. 퍼플 블루스, 퍼플 트리케라톱스, 블루베리 잼 이렇게 나왔고 81.67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비교를 했을 때 가격도 조금 더 올랐고요. 755고요. 그때는 컬러 헤드매칭이었는데 지금 헤드매칭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그때는 험싱 험 모델이었고 오늘은 험싱 싱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운드 자체가 좀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이제 색상은 같지만 사운드를 네.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는 느낌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험보라 싱보라 이렇게 구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 네. 예. 예, 싱보라죠 지금. 네, 싱보라입니다. 네, 싱보라. 네.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 싱 시리얼 넘버 763 모델 755만원 굉장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싸다. 98.5cm 전장에 무게는 3.5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뒤뜰레 77mm고요 바디는 엘더의 퍼플 스파클 니트로 피니쉬가 적용되어 네.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입 넥에 오일 피니쉬 넥이고요 클러스는 스태거드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의 41.91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인디언 로즈우드의 지펀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6150SS 프렛입니다. 픽업은 넥과 미드를 각각 60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터틀 빈티지 브릿지에 톨터 쉘 픽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죠. 네. 자, 요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고요. 이게 아무리 세게 쳐도 거기서 먹네 그냥 리미터가 딱 걸려서 또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간 같은 솜사탕은 아니네요. 아니, 네. 확실히 코어가 느껴져 알사탕이 있어요. 네. 알사탕. 알사탕 벌써 나왔군요. 그러네요. 이거는 뭐 네, 어느 정도 평균이 있는. 근데 하지만 역시나 그 플랫한 사운드, 그죠? 네. 되게 그냥 어디서 튀어나오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는 그런 네. 사운드가 잘 납니다. 네. 얘는 마샬의 그 느낌도 잘 내고 있죠. 네. 코어도 있고 좀 쫀쫀한 네네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확실히 마샬의 걸어도 어디 하냐 탁 이렇게 뭐 도드라진 거 없고 그냥 이렇게 탁 평범한. 지난 시간 비교했을 때 지난 시간 이제 그 솜사탕처럼 샤라라 풀어진 느낌. 얘는 쫄깃쫄깃 이렇게 쫀쫀한 좀 있어요. 네. 확실히 있죠 코어가. 얘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어쨌든 그 터틀의 그 팝적인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좋다. 그건 있네요. 터틀로 치면 어떻게 쳐도 팝적으로 나는 그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좋다 이건. 네. 이게 무게도 참 훌륭하고. 좋다. 다른 그런 느낌이 있네요. 결이 다르네. 네. 놀 줄 아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놀 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선생님이 그 표현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그대로 잘 그대로 받아주는 네. 느낌이고요. 네, 은총 씨가 아까 연주를 할 때도 그런 느낌, 팝적인 느낌 아주 잘 살려줬고요. 네. 의도대로 잘 반응을 해주는 또 역시나 터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매력답게 그죠. 레코딩과 퍼포먼스에 특화된 기타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쓰는 사람에 맞춰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기타. 험싱씨 모델 같이 보셨고요. 바로 은총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드릴게요. 하리보. 하리보. 네. 쫄깃쫄깃. 아, 하리보 젤리. 좋습니다. 네. 다 먹는 걸로 하네. 뭐 그, 그걸로 할게요. 그 예전에 그 문구사업에 있었던 포도맛 슬러시. 포도맛 슬러시. 좋네요. 좀 알갱이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시원시원하고. 그 저도 이제 뭐 어떤 보라인데 무슨 보라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약간 그 어떤 좀 쫄깃하고 쫀득한 식감, 좀 찰기가 느껴지는 그런 거에서 처음엔 엿보라라고 하려고 하다가 너무 어감이 안 좋아가지고 이건 안 돼요. 그죠? 그건 좀 너무 그래갖고 그래서 또 쫀보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또 그래서 그래. 찰보라로 드리도록 찰보라 하겠습니다. 찰보라 찰기가 느껴지나요? 짝짝 달라붙어. 네, 찰보라. 어. 찰보라. 찰보라. 네. 찰보라 좋습니다. 엿보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찰보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점이고요. 네. 은총씨가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평균 점수는 총점은 78점.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0점, 평균 점수는 78점입니다. 사운드가 35335로 지난주에 거의 2점 가까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 터틀이 700만원을 넘어간 그 시점부터 가성비는 10, 11,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 생각을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터틀이 700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그 700으로 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다른 옵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기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 가격 경쟁률 가격 경쟁력 700 중에 탑티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70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약간 심리적으로 가성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원래 그 터틀이 600만 원일 때만 하더라도 아 요즘 뭐 좋은 기타들 다 뭐 600씩 하니까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700부터 조금 터틀이 점수가 고전을 왜 하냐면은 요런 느낌이 확실히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터틀이 앞으로도 넘어야 될 숙제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그 이 가격 수치에 대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뭔가 되게 그 익숙하고 아니면 갖고 싶어하는 그 이 로고들 그 로고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에 비해서는 이 로고의 파워가 아직은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인지도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찰보라는 이건 또 700만원대 중반이잖아요. 네. 750만원이니까 750쯤 되면은 사실 이제는 커스텀샵 밴드 커스텀샵을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조금만 더 오프는 탄머피도 노려볼 수 있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는 확실히 좀 어떤 심리적인 좀 거부감 같은 게 좀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경쟁성이 좀 필요할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확실히. 그래서 이 터틀이 요즘 좀 점수가 예전에 비해서 좀 덜 나오는 이유가 700을 기점으로 가성비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고 점수의 변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600 언저리 때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사운드랑 나머지 뭐 유저빌리티나 디자인 이런 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점수의 변화가 좀 느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클 터틀 오늘 찰보라 모델 아주 좋았습니다. 만남 반가운 터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